하자씨에 그 ing를 붙이신다고. 두의 뜻은 뭘까요? 뭐뭐 하 그냥 하다. 뭐뭐 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하다씨죠. 모든 하다씨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ING 있다. ing 붙이면 뭐가 달라진다? 뭐 ing 붙였을 때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뭐. ing를 붙였을 때는 이게 예를 들면은 스노우가 그 어떤 눈 뭐 이런 거를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눈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스노우 윙 이게 스노우 윙이 되면은 이게 ing가 붙었잖아요. ing가 붙으면은 눈이 내리는 중인 눈이 내리는 것 이게 되고 스노우가 눈이란 뜻일 때는 ing를 못 붙이겠지. 아 맞네. 스노우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니까 눈이 내리다 라는 뜻일 때 ing를 붙인 거겠지.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doing 굳이 snow를 가지고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doing만 해도 될 것 같은데 doing의 뜻은 뭐? 하는 중인 하는 것. 그럼 하는 중인이란 뜻이 됐을 때는 뭐가 달라진다 했죠? she가 달라진다. 무슨 she로 바뀐 거예요?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땐? 하는 중인일 때는 어떤 시가 어떤 시가 했죠? 뭐 하는 것 이란 뜻일 때는? 뭐 하는 것은 시험들 치고 계세요? 네. 이름시라고 이름시라고 자신이 없네요. 왜 이름시라고 했는지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왜 하는 것 이란 뜻일 때 이름시가 된다 했죠? 거기 또 엉뚱한 시험지 들고 가지 말고 제목 잘 봐라. 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라고. 숙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숙제하는 것. 숙제를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숙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민성이 숙제하는 것을 싫어하잖아. 네. 좋아하는 사람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지금 he is doing homework 할 때 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he is doing homework은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구분이 되고 he is doing homework의 doing의 뜻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doing homework의 뜻은 그럼 뭐다? 숙제를 하는 중인. 이라는 무슨 시덩어리니까? 어떤 시덩어리니까? 어떤을 뭐만들고 싶을 때? 어떤 차를 만들고 싶을 여기서 때? 예를 들자면 숙제하는 중인을 숙제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doing homework 앞에 뭘 써야 된다? 비동사를 써야.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다? is니까 he am doing도 아니고 he are doing도 아니고 he is doing homework.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기 오늘 설명은 다 된 거고요. 네. 쓰기 시험에서 틀린 것들 고쳐가지고 오시고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